영은씨는 우린 몰래 어디를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어딜요? 대체 어떤 솔루션이길래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지금 바로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휴가철이라 바캉스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자외선 때문에 피부 손상이 걱정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우 씨는 아직 젊어서 목주는 고민 없을 것 같고요. 고민 있어요. 이제 자외선으로 지친 피부나 두피로 인한 케어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노건에 영양인풀을 넣어 피부에 투여하면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대. 두피에는 혈류와 항체를 증가시켜 두피 완화와 모발 건강을 향상시켜준다고. 어? 얼굴 라인이 확 달라졌는데? 네, 여러분. 올여름 너무 덥죠? 정말 여름에는 기미 걱정, 주름 걱정 너무 많은데요. 제가 관리를 받아보니까 정말 탄력도 생기고 피부도 쫀쫀해진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피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우리 경은 씨 혼자 너무 좋은 거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응, 지뽕. 어떠셨어요? 네, 관리를 받고 나니까 얼굴도 더 탱탱해지고 갸름해진 것 같고 두피에 뭉친 혈도 풀어져서 시원해서 잠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네, 다음엔 저희도 같이 데려가요. 약속. 약속. 네. 좋았어.